그 건강한 허리는 누워서 푹 자고 일어나면 사실 좀 가볍잖아요. 네. 굿모닝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협착증이 있다든지 뭐 퇴행이 심한 허리는 오히려 이제 밤새 더 뻣뻣하고 굳어지고 뭉쳐지고.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동환 TV의 반가운 손님 나와주셨습니다. 참포도나무병원의 이동혁 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신경외과 전문이시고 또 국제생활습관의학 전문이시잖아요. 그러면서 바른 자세의 중요성에 대해서 항상 열심히 알리고 계신데 관련해서 책도 많이 내셨다고 들었습니다. 부끄럽지만 네. 뭐 척추 전문가로서 바른 자세와 좀 좋은 생활습관의 중요성을 두 가지를 알리고 싶어서 이제 네. 일상 자세를 바꾸면 인생까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척추 건강 국민 프로젝트를 저는 제 나름대로는 진행 중이고 네.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세를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저도 허리 디스크를 겪어봤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면 얼마나 괴로운지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다행히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한때 정말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네. 예.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허리는 우리 몸에 이제 그 기둥 역할도 하지만 네. 오장육부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망이거든요. 그래서 척추 건강, 특히 허리 건강을 지켜야지 우리가 이제 나이를 들면서도 여행도 다니고 뭐 그렇죠. 친구들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아이들도 손자들도 안아주고 그렇죠. 또 운동도 하고 즐겁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적극 공감합니다. 정말. 네. 그래서 오늘 이 허리 건강에 관련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뭐냐면 허리 건강, 아침에 특히 조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실 건데요. 실제로 이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이 아침에 제일 뻣뻣하고 통증이 심하다고 하잖아요. 제가 허리 질환 환자들을 만나면요. 네. 항상 아침에 일어날 때 가장 아프십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일어나셔서 한두 시간 정도 움직이면 좀 덜 아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제 그게 왜 그런 건가요, 도대체? 사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이 사실 좀 이게 콜라병처럼 서서 다니잖아요. 그렇죠. 네. 직립보행을 하는데 네. 제가 콜라병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네. 그 콜라병에 뭐가 있습니까? 콜라가 있죠. 네. 우리 몸에는 뭐가 있습니까? 체액. 체액이 있어요. 그래서 60% 이상이 물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러한 체액과 혈액이 순환하면서 네. 우리 몸의 노폐물을 뭐 빼주고 산소와 영양소를 이제 주고받고 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우리가 누워 있을 때는 네. 네. 이제 이 콜라병이 누워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한 자세로 한 6시간에서 한 8시간 정도 자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순환 자체가 바뀌게 되죠. 아, 그러네요. 순환이 잘 안 되는구나. 그래서 꼭 순환이 잘 가야 되는 곳까지 좀 약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저류된다 그럽니다. 아, 네. 그래서 체액과 혈액이 저류가 되고 그러니까 가뜩이나 좀 이렇게 약해서 네. 허리 관절이라든지 근육으로 좀 가야 되는 혈액 공급이나 어떤 산소 공급 자체가 떨어지면서 이 혈액 공급과 산소 공급이 안 되면 통증이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네. 통증이 더 심해지는 거죠. 게다가 이제 우리는 잠잘 때는 혈압도 좀 떨어지죠. 그렇죠. 네. 체온도 떨어지죠. 이 모든 것이 약간 쉬는 시간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순환 자체의 기능이 좀 떨어지면서 네. 병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네. 근골격계 질환이 있다면 더 심하게 느껴지죠. 아, 또 두 번째 이유는 또 뭔가요? 두 네. 번째는 이제 혈행의 저류보다 더 중요한 개념인데요. 네. 염증입니다. 아, 염증. 우리 신경근 옆에는 비세균성, 비바이러스성 염증, 즉 관절염, 신경염 할 때 그 염증인데 그쵸. 특히 이런 거는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허리 퇴행이 심해진 분들한테 조금 더 해당이 되시는데요. 네. 우리 관절이 근육에 또는 인대가 좀 이렇게 어떤 작은 손상이 돼서 네. 노화가 되면 기본적으로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좀 약간 좀 뻣뻣해지고 네. 이런 염증이 우리 근육이나 인대, 즉 관절을 더 뭉치게 만들고 뻣뻣하게 만들기 때문에 네. 이 신경근에 염증이 있으신 분들은 그동안 안 썼잖아요. 네. 자면서.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더 뻣뻣해지는 뻣뻣해지고 경직이 일어나는 현상들이 아침에 더 심해지기 때문에 아침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이제 허리 건강이 안 좋을수록 아침에도 이제 뻣뻣해지고 통증이 잘 생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 건강한 허리는 누워서 푹 자고 일어나면 사실 좀 가볍잖아요. 네. 굿모닝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협착증이 있다든지 뭐 퇴행이 심한 허리는 오히려 이제 밤새 더 뻣뻣하고 굳어지고 뭉쳐지고 그래서 이런 특징적인 것 때문에 일어나서 통증을 참고 좀 일어나면서 막 인상을 쓰면서 하게 되는데 이제
좀 움직이면 좀 나아지죠. 그러니까 이제 네. 풀리는 거란 말이죠. 네, 네, 네. 혈액이 풀리고 경직이 풀리고. 우리가 움직이면 림프순환, 혈액순환이 좀 잘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자율신경 기능도 따라서 기능이 올라가게 되죠. 네, 네, 그래서 체온이 상승하면서 네. 근육이 좀 풀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 우리 허리질환 환자들이 회복 정도를 볼 때 네. 아침에 일어나서 뻣뻣했던 근육이 네. 얼마나 빨리 풀리냐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인데요. 네, 네. 즉 허리가 좀 안 좋은 분들일수록 허리 풀리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네. 예를 들어서 원장님 저는 낮에 1시에 풀려요. 저는 뭐 3시에 풀려요. 그런데 잘 회복이 되면 이제 앞당겨지면서 오전 10시에 풀려요. 뭐 아니면 아 이제는 일어나서 1시간만 되면 좀 풀려요.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렇죠. 아침에 허리 통증이 좀 빨리 사라지면 훨씬 더 좀 좋아지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아침에 뻣뻣하고 굳은 허리를 풀어줄 수 있는 스트레칭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침에 딱 5분이면 할 수 있는 네 가지 동작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네. 5분이면 할 수 있는 네 가지 동작 저희 물리치료사 선생님과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 견인 스트레칭입니다. 온몸을 쫙 펴주는 운동인데요. 바로 누운 상태에서 양팔은 위로 쭉 뻗어주시고요. 네. 다리는 이제 아래로 길게 뻗어서 몸을 쫙 늘려주는 네 겁니다. 위아래로 이제 쫙 늘려주는데 그때 이제 허리가 늘어나면서 당기는 느낌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한 10초씩 5회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예, 둥근 운동입니다. 이 둥근은 쉽게 말하면 이제 엉덩이 근육에 해당되죠. 네. 이 중요한 근육입니다. 그래서 특히 둥근은 요통과 관련이 깊어요. 특히 중둔근이 약할 경우에는 골반 안정성이 떨어지면서 허리 통증은 물론 무릎 통증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운동만으로 둥근을 키워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옆으로 누워 계시고요. 무릎을 한 60도에서 70도 정도로 좀 접어주세요. 그 상태에서 위쪽 무릎만 천천히 들었다가 천천히 내려줍니다. 빠르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엉덩이 근육이 좀 뻐근해지는 느낌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엉덩이에 집중하셔야 돼요. 엉덩이 집중하면서 천천히 해주십시오. 이렇게 10번을 반복하시고요. 반대로도 누워서 똑같이 천천히, 꼭 천천히 10번을 시행해 줍니다. 예, 세 번째는, 네, 많이 요즘에 알려지고 있는 장요근입니다. 이 장요근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장요근 운동을 해주는 건데요. 이 장요근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속 근육입니다. 네. 우리 배 아래쪽 양, 옆에 있는 근육인데요. 장요근이 약해지면 척추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장요근을 키워주셔야 척추가 올바르게 쓸 수 있습니다. 일단 바르게 누워주시고요. 그리고 무릎 한쪽을 들고 천천히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빠르게 하시면 안 되는 운동입니다. 네. 천천히 가슴 끝까지 당겼다가 또 릴렉스하는 것을 반복하시는데요. 네. 한번 하시는데 한 5초 걸린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10번을 반복하시고 다 했으면 이제 반대편 다리도 똑같이 5초씩 10회 시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다혈근 회상근 운동을 해줄 건데요. 네. 다혈근과 회상근은 척추 전체에 걸쳐있는 작은 근육들이죠. 만성 통증이나 디스크 협착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근육입니다. 다혈근 회상근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일단 무릎을 세우고 엎드려서 계시고요. 네. 무릎과 팔을 들고 좌우로 왔다 갔다 회전을 하는 겁니다. 아... 그림처럼 10번을 해주시는데요. 이거를 한 세트로 보고 네. 총 3세트를 해주시면 되고요. 다 했으면 이제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아, 지금 네 가지 운동 배워봤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그렇던 허리가 좀 풀리고 관절도 좀 잘 풀리는 건가요? 네. 이거는 제가 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와. 일단 허리가 풀리는데 시간도 줄어들고요. 네. 허리 통증도 개선이 분명히 됩니다. 또 꾸준히 한 달 이상 하시는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상쾌하고 쉬워지고 이거 안 하면 하루가 시작이 안 될 겁니다. 그 정도로. 네. 네, 우리 구독자님들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운동을 해도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또 병원에 와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또 어떤 치료를 해주신지 궁금해서. 굉장히 선생님 네.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근데 환자분들은 이렇게 네. 하셔도 잘 안 풀리세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병원에 무조건 오셔라 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낮에 한 번 더 하셔라.
그리고 저녁 때도 하셔라. 아, 아침에만 하지 말고. 네. 그래서 네. 아침에 일단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우선순위를. 근데 낮에는 이제 일상생활하다 보면 침대에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하시기를 권하고 뭐 하루에 한 두세 번 했는데도 뭔가 안 풀린다. 그러면 이제 병원 오셔야죠. 병원 오셔야죠. 그럼 병원에서는 이제 치료하는 것도 좀 알려주세요. 간단하게. 오시면 이제 사실 대개의 경우에는 100명 중에 수술이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경우는 5%가 안 되거든요. 아, 네. 대략 한 2 내지 3%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환자를 가볍게 진찰하고 간단한 검사한 다음에 어떻게 운동하셔야 되는지 운동 처방, 그다음에 이제 도수나 또는 뭐 자세 교정 뭐 이런 것들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대개의 환자들은 뭐 한 90% 이상은 교육이나 재활로 풀리는데 가끔 날카로운 통증이 있으시거나 네. 신경 압박 증상이 있는 분들은 정밀검사를 들어가게 되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신경이 증상이 있냐 없냐를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경이 다치지만 않으면 대개는 회복이 되는 거고 신경이 다치는 증상이 있으면 그때는 전혀 다른 길로 가야 돼요. 그래서 뭐 정말 시술이나 내시경, 현미경, 뭐 내비게이션 치료 이런 걸로 좀 가는 환자들은 100명 중에 한 5% 정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원장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굉장히 신뢰가 갑니다. 제가 허리가 아프면 또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또 들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알려주신 운동 굉장히 간단하고 침대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요. 우리 구독자님들 아침에 바로 침대에서 내려오지 마시고 하루에 5분, 10분 시간 내주셔서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